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해양안전서에 따르면 지난주 폐장한 위도를 제외한 도내 6개 해수욕장에는 광복절 연휴를 맞아 지난 이틀간 3만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선유도 해수욕장에는 폐장일인 오늘도 1만 명 이상이 해수욕을 즐겼습니다. 피서지로 유명한 도내 계곡 등에도 막바지 인파가 몰렸다 한꺼번에 귀가하면서 진입도로가 한때 정체를 빚기도 한 가운데 전주기상지청은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도내 당원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여파라는데 벌써부터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도당의 지난해 말 당원 수는 44만 2천 명. 그런데 6개월 만인 최근 들어 4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제 완주 선거구와 전주 완산 갑 을 선거구에서 당원 가입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전체 당원 가운데 당비를 내는 당원이 5만 5천 명에서 8만 명으로 일반 당원보다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올해 6월, 7월 집중해서 좀 들어오고 있긴 해요. 7, 8월까지 해서 한 2만 정도 하반기까지 좀 꾸준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새정연은 당비를 3번 이상 내면 권리당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당내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원 증가, 특히 당비 내는 당원이 급증하는 것은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를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출마 예정자의 주변 사람들이 당원 가입 서류를 무더기로 들고 오는 것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권리당원 확보 경쟁과 이로 인해 당내 경선 과정에 분란이 끊이지 않았던 새정연 전북도당. 이번 총선에서도 당내 갈등과 논란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군산 민생연대는 군산 임대형 민자사업인 하수관거 BTR과 관련해 평균 공사비보다 최대 6배 비싼 추진공법 구간이 3km에 이르는데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BTL 사업의 공사비는 20년 동안 혈세로 지급되기 때문에 도면 제작성을 두고 주장이 갈리고 있는 용역사와 시행사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도 촉구했습니다. 국회 박민수 의원은 지난해 도내 신선 농산물 수출이 41만 9천 톤으로 1년 사이 14%가 증가했지만 수출 금액은 같은 기간 11억 2천만 불로 오히려 5%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과 대만, 아세안 등지에서 수출 단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외국에 헐값으로 팔려나가는 농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휴일 밤사이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0시 20분쯤 임실군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54살 고모 씨가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채무관계로 이웃과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익산에서는 돈 문제로 민사소송을 벌였다 패하자 소송 상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44살 김모 씨가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전라북도 민간위탁 기관 선정과 관리가 한층 엄격해집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개정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해 앞으로 민간위탁 필요 사업은 신설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라북도의 민간위탁 규모는 74건에 257억 원 규모인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위탁해온 업무도 근거가 미약할 경우 도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물품 제조 입찰에 최저가 낙찰제가 배제돼 도내 중소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부실 기업의 덤핑 수주 등을 막기 위해 물품 제조 입찰 시에 최저가 대신 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도내 중소업체들은 이에 대해 실적이나 기술 능력 위주로 평가가 이뤄지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